네,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예. 어차피 주어진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숙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과연 그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 오늘은 평안과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다섯 가지 비타민과 함유 음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섯 가지 비타민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 다섯 가지 비타민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은 마음은 침울해져요. 행복이 싹이 트지를 못합니다. 과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올 때에 만들어지는 감정인데, 그 세로토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트립토판 아미노산. 그리고 또그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그 공장, 솔기핵이 있는 뇌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있어야만 들어가진다. 그래서 언제나 일정한 혈당이 유지되도록 통곡류를 먹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뇌세포의 막이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 지방산, 바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먹어줬을지라도 이 굽이굽이 한 단계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 기계들에게 기름을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계가 열이 나고 삐그덕거리면서 제대로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기계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양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 비타민이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그 과정에서 넘어가지 못하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고 피곤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비타민이 필요할까? 우리가 콩을 먹었을 때에 그콩 자체가 세로토닌 재료가 되지는 못해요. 콩 속에 있는 이 아미노산, 특별히 트리토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분리해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콩을 아미노산으로 쪼개주는 것은 바로 위산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위산은 단백질을 다 녹여버리는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아예 이 트립토판이 뽑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불태워 없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위산을 너무 강하지도 않게, 너무 약하지도 않게, 손상받지 않은 이 트립토판을 잘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비타민 B1과 같은 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과정마다 비타민이 있어야만 세로토닌, 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비타민 B1,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얘가 어떤 음식에 있는지 알면은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은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속에 비타민 B1은 들어 있습니다. 자, 비타민 B1이 과연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의 별명이 있어요.
비타민은 전부 다 별명들이 있는데 이 별명들을 알지 못하면은 별명으로 얘기하면 다른 비타민인 줄 알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비타민 때문에 건강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별명까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비타민 B1은 또 뭐라고 불려지기도 합니까? 티아민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럼 비타민 B1이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티아민 그러면은 또 새로운 비타민인 줄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티아민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소화가 되고 그 포도당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태워지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장작 혼자서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주 양은 적지만 약간의 불쏘시개가 있어야만 태워지는 겁니다. 바로 비타민 B1은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 때 필요한 불쏘시개와 같아요. 양이 적어도 이게 없으면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으니까 괜히 피곤해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타민 B1을 항피로 비타민이다 이렇게 불러요. 피곤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비타민 B1이 어떤 식품에 들어있는지를 알고 그런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느낌이 금방 오는 부분이 바로 뇌세포죠. 신경세포. 어떤 세포일지라도 비타민 B1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지만 조금만 에너지가 부족해도 뇌세포는 피로를 느껴요. 또 신경에서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쭉 처지고 나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위, 막 더울 때에도 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은 땀도 나게 하고 언제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 주도록 만들어 주는데 비타민 B1이 없으면은 더웠을 때도 이 열을 식혀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더위에 특별히 약하고 온몸이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잘못 만들어내니까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타민 B1이 좀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부작용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있을 리는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비타민 B1은 흡수 자체가 많이 안 됩니다. 그냥 그날 써먹을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버려요. 그래서 설령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그날 필요한 것만 흡수하지 저장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물게 두통이나 무기력감, 또 마비 증상, 과민 반응, 또 소화 흡수에 부담이 되고 알레르기 증상,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요. 비타민 B1은 불쏘시개이기 때문에 불쏘시개를 그 부엌에다가 잔뜩 쌓아놓는 사람은 없죠. 그냥 한 주먹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은 매일매일 많이는 필요 없지만 꾸준하게 먹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는 많이 먹었어도 오늘 안 먹으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타민 B1이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서
언제라도 매일같이 이걸 먹어줘야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모든 곡식 속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 곡식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곡식 중에서도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요 쌀 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맛있게 먹는다고 그 쌀 눈도 떼어버리고 또 누르스름한 쌀 껍질도 벗겨버리고 하얀 밥, 하얀 밀가루만 먹으면은 불쏘시개가 없이 녹말덩어리, 바로 장작만 잔뜩 쌓아놓는 사람이 돼서 헛간에는 장작이 많은데 불을 붙이지 못하니까 이 안방은 언제나 쌀쌀하고 춥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거칠거칠해도 꼭 통곡류를 먹어라. 현미를 먹고 통미를 먹는 것이 이 피곤하지 않고 에너지가 잘 나오도록 살아주는 비결이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현미를 아주 원수 취급을 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난대. 죽는데. 그 말 들으면 죽어요. 그 말 듣고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나빠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약 먹으면은 나빠지는 속도가 조금 늦춰집니다. 그런 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껍질채, 통채로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견과류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캐슈넛, 피스타치오, 참깨, 땅콩 이런 견과류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견과류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피로가 없어져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 종류에도 들어있어요. 대두콩, 완두콩, 녹두, 팥. 한국 사람인 이상 이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먹겠죠. 그래서 피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B1은 한꺼번에 많이 흡수가 안 돼서 매일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을 많이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마늘이에요. 마늘.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 또 마늘 속에도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B1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티아민. 그래서 마늘 속에 있는 비타민 B1 티아민하고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이 딱 만나면은 알리티아민이 됩니다. 그런데 알리티아민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냥 티아민 비타민 B1은 많이 흡수가 안 되는데 이 알리티아민은 보통 먹을 때보다도 20배 이상 흡수가 돼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은 비타민 B1 불쏘시개가 어느 누구보다도 풍족해지기 때문에 피로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넘쳐요. 에너지가 막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금기식품 중에 뭐가 꼭 들어가요? 마늘. 마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힘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력이 넘치니까 못 먹게 한다 그러는데 그냥 힘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마늘은 너무 자극적이죠.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속이 쓰려서 먹지도 못하고 또 위장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늘을 흑마늘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위장이 하나도 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장병을 치료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알리티아민과 함께 비타민 B1이 보통 음식 먹을 때보다도 20배 이상 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로를 모르고 지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면역력도 증가되고 이 흑마늘로 만드는 과정에서 효소가 수십 배가 더 증폭이 되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흑마늘을 만들어서
뭐 한 끼에 많으면 한통 정도씩 먹어주면은 최고의 항암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B1을 먹어줘야만 이 포도당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서 위장이 단백질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비타민 B3가 또 있어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B3는 어떤 효능이 있는가 하면요. 비타민 B3의 별명은 뭐예요? 나이아신. 어떤 책은 막 나이아신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어떤 책은 비타민 B3라고 얘기를 해서 혼자 인터넷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참 헤매요. 이게 전혀 다른 것인 줄 아는데 같은 물질이에요. 그 비타민 B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요즘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약을 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음식만 골라서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높다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부작용은 간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기 오신 82세 할머니가 콜레스테롤은 조금 높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먹었더니 어느 날 얼굴이 노란해져. 너무너무 피곤해. 그리고 이 간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소를 해독시켜주지 못하고 뇌세포로 그냥 치고 올라가니까 혼수상태로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피를 토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간 경화증이 생겼대요. B형 간염도 없어. C형 간염도 없어. 술도 안 먹어. 그럼 간 경화증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먹은 약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녀도 치료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서는 마지막 방법은 간 이식 수술밖에 없는데 82세 할머니가 간뭐 누가 떼어줄 사람도 없고 그 날짜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백투에덴을 와봐라. 대구에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냥 온게 아니라 한 3개월을 전화로 씨름을 했어요. 계속 남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를 왔는데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피를 토하면서 응급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분인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도 두 번인가 아산병원을 갔어요. 밤 2시에. 그런데 여기서 3개월 동안 꾸준히 비우기, 채우기를 하면서 이 간성 혼수가 싹 없어지고 황달도 싹 없어지고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원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삽니다. 간은 한번 굳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손톱은 딱 싹둑 잘라내도 재생이 되죠. 머리카락도 싹둑 잘라내면 또 재생이 돼요. 그 재생되는 거 이상하지 않죠? 재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손톱보다 머리카락보다 더 강력한 재생력을 가진 세포가 있다고 하면은 간세포입니다. 그래서 간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할때 10분의 1만 딱 갖다 붙여줘도 3개월이면 100% 다 자라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간이 재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간경화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그 방법대로만 약을 먹고 의사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치고 한 사람도 재생되는 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도만 좀 늦춰주는 정도의 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완전히 간을 재생하는 치료를 하는데 간이라고 하는 것과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하는 사람들은 자꾸 재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는 있습니다. 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활동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찌꺼기들이 생기겠죠. 독소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모든 독소를 모아가지고 청소해주는 청소부 장기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걸까요?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신장이에요. 뭐 하나만 굳이 왜 두 개나 뒀을까? 간은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과 함께 독소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혹시 골라서 먹기는 하지만 이 음식 속에 독소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위장에서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이제 십이지장 지나 소장으로 들어가면은 독소는 전부 대장으로 버리게 되어 있고 영양소만 피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 독소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몸속으로 소장에서 들어온 독소는 육모를 통해서 들어왔으면은 다 여러 잔 실핏줄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절대로 딴 데로 못 가요. 문맥이라고 하는 정맥으로 다 모아 그리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장기에서는 지금 먹는 먹거리와 함께 들어온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장기예요. 한참 돌리다가 청소해주면 뭐 망가질 거 다 망가지고 청소해주는 것이니까 간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를 해독해주는 장기이기 때문에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이는 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장기라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떤 단백질이라도 독소 좋아하는 장기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쉽게 파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간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생활습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웬만하면 계속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습관과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는 간이 한번 그 독소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졌다 거기서 회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좋아하는 공기와 좋아하는 물과 좋아하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주면은 이 세포들이 아 이런 환경에서는 나도 살만하다 재생력이 가동이 되면서 완전히 간세포가 자갈처럼 굳어진 간경화증으로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놀랍게 재생이 되면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사람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신장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부수물로 나온 그 찌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장에서 또 해독을 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두 장기는 특별히 생활습관과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는 재생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을 다시 바꿔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비타민 B3를 먹으면 아예 근본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낮아져요. 높아진 것 줄이려고 약 먹지 말고 비타민 B3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약 안 먹어도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생각보다 백투에덴 식사를 하면 금방 낮아집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약 먹는 것보다도 더 파워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나이아 씨는 신진대사를 도와줘요.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레이노드 증후군이 생겨요. 이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엊그제 우리 사장님 부인이 항상 장갑 끼고 있죠. 밥 먹을 때도 장갑 끼고 있죠. 얼음처럼 차요. 악수를 잘 못해요. 진짜 얼음처럼 차 손이. 손끝 발끝이 얼음처럼 차지는 질병. 그게 바로 레이노드 증후군이에요.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손,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데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병원에서는 불치병이에요. 약이란 약은 다 먹지만 류마티스에 뭐에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어제까지 디톡스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어렵지 않게 한 달이면 거의 완벽하게 치료되는 간단한 질병인데 수십 년 동안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좋다는 것인데 과연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비타민 B3,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혈관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싹싹 청소해주면서 손끝, 발끝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 비타민 B3는 어디에 들어있을까?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이나 뭐 국물은 표고버섯 울은 물 가지고 요리를 만들면은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땅콩이 많이 들어있어요. 땅콩. 또 메가. 메가가 뭐예요? 네? 보리싹. 보리싹. 요즘에는 이 보리 좀 키워서 싹도 많이 녹즙 내먹고 뭐 가루 내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이 들어있고 각종 버섯, 감자, 콩 종류, 또 통곡류, 해바라기 씨, 아스파라거스, 파래, 또 녹색 채소.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백퇴된 음식 먹으면 그냥 눈 감고 먹어도 이게 부족할 리가 없을 거예요. 비타민 B3는 여기 백투에덴에서 거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이게 나오든 보이지 않게 나오든 이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있다 보면 손도 따뜻해지고 있다 보면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좀 많이 필요해요. 비타민 B6는 단백질을 트립토판으로 소화시켜주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 5-HTP가 5-HTP가 세로토닌을 만들어줄 때도 필요해. 마지막 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진 공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도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도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과연 그 비타민 B6는 어떤 일을 할까? 비타민 B6의 이름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피리독사, 피리독신, 여러 가지 좀 비슷비슷한 사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비타민 B6는 신진대사를 잘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살아는 있는데 뭔가 조금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몸이 활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워. 이런 비타민C가 없으면 그 대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두뇌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비타민B6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B6가 부족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두뇌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파킨슨도 올 수 있고 알츠하이머도 올 수 있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올 수 있고 뇌신경계통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비타민 B6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양소이고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멜라토닌, 잠을 못 잡니다. 이 음식을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낮에는 평안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자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호모시스테인이 너무 많으면 혈관 벽을 뜯어버려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혈관을 뜯어버리면 거기 상처가 나고
상처난 곳에 혈소판이 가서 달라붙고 콜레스테롤로 달라붙고 그러면은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협심증이 생깁니다. 뇌혈관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혈관계통의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6가 어떤 식품에 있는지 알아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이제 할머니들도 알아둬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식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헤모글로빈 만드는데 비타민 B6가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B6 있는 식품을 제대로 안 먹으면 빈혈이 옵니다. 나이 들어서 계속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하든지 조금 있어도 얘가 부실해. 알고 보면은 비타민 B6 있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또 비타민 B6는 정신 건강을 강하게 해줍니다. 뇌신경계통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요. 불안해. 평안하지를 못해. 기쁨이 없어요. 또 호르몬을 조절해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B6는. 뭐 손 안 되는 장소가 없어요. 비타민 B6는. 호르몬도 조절을 해주고 특별히 생리 전 증후군 입덧 요게 부족하면은 아기를 배도 입덧을 자꾸 해요. 생리통이니 뭐니 뭐 하여튼 뭔가 조금 좀 불안정해. 힘들어 살아가는데 자, 이 비타민 B6가 결핍됐을 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아주 히스테리컬해져요. 굉장히 짜증이 잘 나고 또 세로토닌 만드는데 얘가 필요하니까 얘가 없으면 우울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주의력 결핍. 아이들이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해. 금방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주의력 결핍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타민 B6를 잘 만들어주면 돼요. 음식 속에서. 그리고 자꾸 머리가 막 자꾸 망상이 떠오르고 뭔가 혼란이 자꾸 오고 그리고 단기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열쇠를 여기다 놓고 자꾸 찾아. 전화기도 어디 한번 움직이면 자꾸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단기 기억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신경 쪽에서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근무력증, 근육이 힘이 없어요. 여기서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몸에 염증이 많아집니다. 이 비타민 B6가 부족해지면. 그래서 같은 피부에도 껄핏하면 뭐 염증이 생겨요. 뭐 부스럼이 자꾸 생겨. 그리고 혓바닥도 자꾸 뭐 좀 염증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잇몸이나 이 혓바닥 쪽에. 그리고 구내염. 자꾸 입이 헐어. 비타민 B6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게 부족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비타민 B6가 그러면은 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증상은 감각 신경병증. 감각 쪽 이쪽 신경이 좀 약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B6가 어떤 식품에 있는지 우린 이것만 알아도 되겠죠. 이게 어디에 들어 있을까? 비타민 B6는 통곡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안 먹고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미, 또 보리싹, 또 쌀겨, 옥수수, 메밀, 밀, 특별히 통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 많이 들어 있어서 한방에서는요, 이 밀 기울을 먹으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그럴 때 꼭 밀을 넣어요. 약을 만들 때에. 그래서 밀도 특별히 껍질, 그 밀 눈, 쌀 눈 이런 것 속에 이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콩 종류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특별히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어요. 시금치, 당근, 마늘, 파프리카, 붉은 피망, 고추냉이.
또 견과류, 해바라기씨, 참깨,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로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바나나, 아보카도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저녁에 바나나 나왔죠? 네, 바나나에 이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어서 마음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로토닌을 또 만들어서 또 평안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B9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비타민 B9의 효능. 비타민 B9은 무슨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별명이 더 유명해. 엽산. 엽산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엽자가 무슨 엽자일까요? 이파리 엽자예요. 보통 푸른색 이파리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라고 해서 엽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이게 부족합니다. 잎사귀 종류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자, 이 엽산이 부족하면은요, 신진대사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엽산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또 뇌 기능을 또 증진시켜주는 일도 하고 또 선천적 결손증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아기 뱄을 때 꼭 엽산 먹으라고 그러지요. 엽산을 먹지 않으면 선천적 이 아이가 뭔가 기형아가 태어나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안 먹다가도 임산부에게는 이거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뇌신경계통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정자수를 증가시켜줍니다. 이게 부족하면 불임증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심장 혈관계통의 건강을 또 책임져주는 그런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또 적혈구를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은 요 심각한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피가 안 만들어지니까 어지러워요. 또 노인성 황반변성에도 좋아요. 나이가 들면은 요 시신경이 모아지는 그 부분이 자꾸 늙어지고 변성이 와서 안 보여지는 황반변성이 오는데 엽산을 먹으면 이 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황반변성은 정말 치료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황반변성 환자가 싹 치료되는 걸 우리는 많이 봐요. 또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치매를 예방해 줘요. 우울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비타민 B9, 이 엽산이 부족하면은 잘 안 자라요. 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또 혀나 요 입 안에 염증이 자꾸 생겨요. 또 식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빈혈이 오고 체중은 감소가 되고 또 호흡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설사를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그리고 신경이 너무 예민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또 건망증이 자꾸 생겨요. 결국 뇌신경 쪽이 잘 안 돌아가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또 특별히 엽산이 부족하면 무슨 기형이 잘 생기는가 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구개 파열, 언챙이라고 했죠 옛날에. 여기가 안 붙어. 여기 윗입술이 찢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엽산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엽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잎사귀 종류는 다 들어있어요. 녹색 잎채소, 또 뿌리채소, 방울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과일 속에도 좀 들어있고 콩 종류에도 들어있고 견과류에도 들어있고 그러니 백투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으면은 5대 영양소 갖춰서 먹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 안 해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가 필요한데 비타민 C 별명이 뭐예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불러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됩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활성산소의 공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걸 막아주는 일을 항산화제가 해주는데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되겠습니다. 또 혈압을 유지해주는 일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별히 요산 수치가 이제 높아지면 통풍이 오죠. 그 요산 수치를 낮춰줘서 통풍을 예방하는 일도 합니다. 또 철분이 결핍되지 않도록 해줘요.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는 백혈구의 기능을 또 좋게 해줘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비타민 C 주사 맞으러 다니기도 하죠. 근데 주사로 맞는 것보다도 음식으로 먹는 게 더 진짜입니다. 특별히 기억력과 사고력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아드레날린도 적당히 있어야만 심장이 박동을 칩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없으면 그냥 푹 처져요. 심장은 베타 리셉터라고 하는 초인종이 있는데 여기에 아드레날린이 가서 딱 눌러줘야만 그게 신호가 돼서 심장 박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문제이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노화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줘서 안 늙어요. 늙지 않도록 해주는 항노화 비타민입니다. 또 유기, 유황과 함께 간 건강을 도와주고 콜라겐을 합성해주는 재료가 돼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하죠. 콜라겐은 아미노산과 비타민 C가 만나면 합성이 되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타민 C가 너무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비타민 C가 대부분 부족해요. 대부분 부족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G6PD라고 하는 효소가 이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맞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은 비타민 C를 권장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C는 특별히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메가도스 비타민 C 요법을 많이 하는데 아무리 많이 주사를 맞아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건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다 녹아서 버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는 특별히 여기 G6PD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면은 이게 용혈성 빈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냥 피가 다 녹아버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위장관 이 반응이 오는데 대량 이 복용을 비타민 C를 했을 때에 특별히 설사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와요. 설사. 또 이 철분 정상치를 초과한 사람, 철분이 정상보다 많은 사람도 있겠죠. 요런 사람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백내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해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또 저녁 늦게 비타민 C를 먹으면은 불면증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그러고 또 정제 소금이나 베이킹 파우더와 함께 복용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발표가 나와요. 설사나 속쓰림이나 복통, 두통, 막 빨갛게 뭐가 반점이 올라오는 비타민C 많이 먹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비타민C가 좋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전부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조지아타운 대학에서 연구한 바로는 수용성 비타민C까지도 과다하게 복용을 하면은 결석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으로 먹든지 주사로, 지금 뭐 메가도스 파가 있어요. 암 환자들 막 그냥 아주 퍼먹어라. 비타민C는 아무리 먹어도 수용성이니까 상관이 없다. 물에 녹아서 필요한 것만 사용되고 다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알약이나 주사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먹으면 알아서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C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오렌지, 레몬, 감귤, 거의 모든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고추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여러분, 비타민C가 무슨 맛일까요? 비타민C가 무슨 맛일까요? 쉬어요. 쉬어요.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 전부 비타민 장사들한테 속은 겁니다. 비타민C는, 그리고 얼마나 무식하게 비타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비타민C는 색이 없습니다. 비타민C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왜 노란색에 신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레몬이 비타민의 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색깔도 없지, 맛도 없지, 이걸 어떻게 팔아먹어? 그래서 이 비타민C의 왕이라고 하는 레몬의 색깔인 노란색으로 물을 들인 겁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레몬의 맛으로 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풋고추는 시지도 않고 노란하지도 않죠. 그런데 풋고추 하나에 100m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풋고추. 또 빨간 고추는 한 개를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72%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보물단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붉은 피망도 100g에 191mg이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붉은 피망 그냥 먹어도 맛있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요. 과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노란색 피망에도 183mg이 들어있고, 파슬리에도 많이 들어있고, 케일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감자입니다. 감자 속에 비타민C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다 물과 함께 빠져나가 버려요. 또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이면 또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런데 감자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 전분질이라고 하는 섬유질이 이 비타민C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해도 상당 부분 남아있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오븐기에다 구워서 먹으면 그 높은 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전분질이 방어막을 해줬기 때문에 비타민C가 98%가 살아있어요. 껍질을 까고 물에 넣어서 푹 삶아서 많이 먹죠. 상당량은 다 녹아서 파괴됩니다. 그래도 한 60%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감자, 특별히 생감자 즙을 반컵 정도씩 마시면 해독작용도 해주고 또 중화시켜주기도 하고 비타민C 주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생감자 주스를 한 반잔 정도씩 마셔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감나무 잎입니다. 감나무 잎은 딸기보다도 비타민C가 20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잎차를 많이 먹는 것인데 감잎차를 그냥 푹 삶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헛수고한 겁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감잎차는 만드는 방법도 이 비타민C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마셔주는 게 답입니다. 막 펄펄 끓는 물에다 하면은 비타민C가 다 파괴가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타민 이 여러 종류, 다섯 종류가 골고루 들어가줘야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좀 덜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타민,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을 골고루 먹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 안 해도 여기 백투에 대해서 요리하는 대로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만 배우면은 결핍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리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먹으면은 내 세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한 달 정도만 먹으면은 내 몸도 좋아해요. 처음에는 조미료 맛에 다 찌들어 있어가지고 야 고기 빼고 생선 빼고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그러지만은 이 음식을 한 달 정도만 먹으면 밖에 음식이 더 싫어해요. 그래서 이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살아도 세로토닌이 팡팡 쏟아져서 마음도 평안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